나는 솔로 23기 정숙 방송 1화가 나오자마자 여러 논란의 과거가 밝혀졌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현재 23기 정숙 과거 행적이 속속 밝혀지면서 각종 커뮤니티에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녀의 형커 확정, 그녀의 인스타그램이 밝혀졌지요. 약 일주일 전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 최고 행복한 날, 내시경 끝나고 결과도 잘 나와서 다행이다. 그리고 꽃다발을 받은 사진을 올렸는데 누구랑 데이트하는 사진을 올렸고 꽃다발에는 민경아 사랑해. 이게 현재 나는 솔로 남성 출연자와 형커가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현재는 누구랑 사귀고 있다는 정황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녀는 내 이름 미스트롯에 신청한 이력도 있습니다. 약 5년 전에 올린 영상 인간 도파민 흥팅게일. 여기 이름이랑 현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름이랑은 틀리지만 현재 개명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2010 광주 전남 미스코 우리가 7번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범죄의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지난 1월 28일 영등포동의 한 모텔에서 채모 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지갑에서 현금 200만 원을 꺼내 달아나고 지난달 23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성에게서 100만 원을 터는 등 현금 3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스코리아가 입상자가 삐삐 만남을 믿기로 절비행각을 했다는 영상도 올라온 상황. 피의자 박모 씨라고 나오기까지 했죠. 또한 추가적인 내용은 동거남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현재 이 여자가 23기 정숙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송파 잠전초등학교 보건교사라는 이야기도 있죠. 정식 보건교사가 아니고 임용 안 붙고 실습하러 나오는 강사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절도 사실이 진짜라면 이건 뭐... 현재 댓글 반응은 와씨 크크크 그럴 것 같더라 크크크 얼굴 떠나서 저런 적극적인 여자들이 잘 들이대서 연가 확률이 높다니까 연세대주 송파구 초등학교 보험교사한테 그만 좀 해볼게 저 당시에 수천만 원 수억도 된 거면 어마어마한 건데 무빙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인포까지 준비하고 동구남 포즈와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천만 조직도 몇 개만 걸린 듯 한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